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티켓몬! 네, 티켓몬! 맞네, 맞네. 티켓이란 무대가 참 학창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원웨이, 원웨이, 티켓! 일선단심 티켓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규태씨의 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회차 출연 중인 김가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다른 날이잖아요. 2회차라고요? 자, 나인뮤지스 좋아하셨나요? 저는 네. 그녀들 사랑은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나인뮤지스를 한 10화 이후에 들려고 좀 아끼고 아껴놨던 그런 그룹인데 김가연씨가 본인을 출연시킬 거면 나뮤부터 하겠다. 나뮤를 데리고 가라! 나뮤부터 안 하면 나기는 촬영 응하지 않겠다 해서 3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뮤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 취향이 저는 약간 좀 비율 좋은 사람을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인뮤지스 분들은 모델돌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비율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티켓이란 무대가 참 학창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약간 그 공군 컨셉? 제복 그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에린씨가 메가더 선글라스 그 끼고 이거 돌리시는 멋있어. 거에 어머야 이런 그룹이 있어? 그때부터 또 팠던 기억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나인뮤지스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다. 도토와 자 나인뮤지스의 연영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인뮤지스 2010년 8월 데뷔. 아 무려 11년 전 데뷔입니다. 한창 제가 팀 많이 볼 때. 아 저는 중3이었습니다. 그때 TV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나인뮤지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연예인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잘 안다. 그때쯤 이제 활동을 하셨구나. 아 저희 토토와의 컨텐츠 정확한 기획에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체는 2019년 2월에 또 해체를 맞이했습니다. 토토와 2010년 데뷔 당시 멤버가 읽어드릴게요. 멤버들이 좀 많아서 남유가 멤버 변화도 좀 많았잖아요. 재경, 라나, 비니, 이샘, 은지, 세라, 이유에린, 민하, 혜민 요렇게 2010년 8월에 9인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두 달 만에 재경이란 멤버가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역시 라나와 비니 탈퇴를 하게 되고요. 2010년 10월에 현아라는 멤버가 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14년 1월 이샘 그리고 은지씨가 탈퇴를 하고요. 2014년 6월 세라씨도 탈퇴를 합니다. 전 세라씨를 참 좋아했는데 2012년 1월 나인뮤지스를 널리 알린 경리씨가 합류를 하게 되고 2013년 1월에는 청아씨가 합류를 그리고 2015년 1월에 소진씨와 금조씨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더욱 굉장히 멤버 합류와 탈퇴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6년 6월에 이유예린씨와 미나씨가 탈퇴를 하게 되고요. 2016년 10월에 현아씨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역시 성아씨가 탈퇴를 하고요. 2019년 2월에 남아있는 멤버 혜미, 경리, 소진, 금조 4명이 해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토와 멤버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멤버 한 명 한 명 다 소개를 하는 것보단 좀 최애 멤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씨와 미나씨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현아씨는 딱 봐도 약간 뭔가 사람 홀리게 생긴 외모. 노래도 너무 잘한다. 미나씨는 진짜 사슴처럼 생겼어요. 저는 최애 멤버를 꼽자면 이유에린씨. 아 너무 멋있어. 원웨이 원웨이 티켓 도토와 최애 멤버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남유 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근데 나인뮤지스가 활동을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노래가 또 많아요. 일단 데뷔곡 I don't wanna play boy no play boy입니다. 사실 플레이보이로 데뷔를 하면서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이 JYP의 곡이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요. 그리고 기존의 그 JYP의 그 깔과는 조금 다른 느낌. 그치. I don't wanna play boy.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곡으로는 휘가루. Give up on tonight. Give up on tonight.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리고 뉴스. Hey 여기자 뉴스.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티켓몬. 맞네. 저는 그 티켓의 인트로도 너무 좋고요. 빵빵빵빵빵빵빵.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노래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와일드, 건, 글루, 드라마, 다쳐,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기억해, 러브시티, 리멤버까지. 굉장히 많은 앨범을 냈습니다. 기억나는 노래들이 전 드라마도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있잖아 난 드라마. 드라마 저 시작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지자 쫙 벌어져 쫙 까다. 도토와. 노래 소개까지 했고 이제는 좀 그러면 남유의 특이한 이력, 여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뮤지스라는 그룹명이 정해지기 전에 원래 또 다른 이름 휴보어들이 있었대. 뭐죠? 이제 스타제국 출신이잖아요. 제국의 딸들. 제국의 아이들. 아 그렇죠. 제딸. 어감이 좀. 그리고 또 양귀비. 2010년 걸그룹의 역사를 뒤흔들 양귀비. 되게 노래도 약간 뭐 물망초 사랑 이런 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도토와. 이제는 오명수 시간입니다. 돌아온 오명수 시간. 오늘의 명곡 추천. 피가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가로! 왜냐면은 다른 곡들은 은근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목은 모르더라도 아마 이거 이 영상 보고 생각이 나서 들어보시면은 다들 아 이거 많이 들었지 싶은 곡일 텐데 피가로가 그거에 비해서 좀 덜 알려졌는데 의외로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는 그 이제 정도, 감정을 그치, 그 정도. 저는 티켓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티켓만 파시네요. 한물만. 1편단심 티켓이 옵니다. 티켓이란 노래는 언제 들어야 되냐? 버스 티켓, 지하철 티켓, 영화 티켓 뽑을 때 늘 이 티켓을 들으면서 뽑으십시오.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피가로랑 티켓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면 오늘 이 기회에 들어보신 것 어떠할지? 도토아! 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도토아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제 어떻게 보면은 최애 걸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는 나임지스 편을 찍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나임지스 편을 찍게 된다면 제가 좀 더 성공해서 옆에 세라 씨도 모시고 미나 씨도 모시고 가연이는 빼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카메라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나무 멤버들에게 한마디. 정말 저에게 어떤 행복한 유년 시절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봐도 언니들만한 그룹이 없네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남유의 티켓을 주구장창 들으면서 그놈의 티켓! 티켓 원웨이, 저는 항상 그래서 티켓을 편도로만 뽑습니다. 왕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편도로만 뽑습니다, 누나들 때문에. 도토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뮤지스 편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가연이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씨, 안녕. 사요나라. 안녕.